아빠가 들려주는 R 데이터 시각과 김지아입니다. 반나절에 끝내는 지지플라투. 예, 지지플라투가 뭐냐면요. R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시각화 도구입니다. 지지플라투를 알면 R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거의 뭐 상당수를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지지플라투가 그래프의 문법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걸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것이 쓰긴 쓰면서도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했던 건데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나절에 한 4시간 정도의 지지플라투의 기본 문법 알기 쉽게 또 배우고 그 응용한 것 배우고 이게 뭐 사투리라 그럴까? 우리나라는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공을 찬다. 나는 찬다 공을 대충 맞거든요. 그게 공을 나는 찬다 이것도 맞고 지지플라투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영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또 그런 다양한 변형된 것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알고 나면 되게 쉬워져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응용한 것, 이것을 추가하는 패키지,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예제들 뭐 그러면서 R의 문법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공지를 올렸는데요. 요즘은 공지를 제 블로그에도 올리지만 온오프 믹스라고 거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온오프 믹스에 올리면 또 제 블로그 안 보는 사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10시부터 15시까지 하는 줌으로 하는 온라인 강좌고요. 강사 소개 그리고 대상을 보면 R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 이제 R을 처음으로 배우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배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엑셀에 다 되는 걸 굳이 왜 R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지플라투 문법을 배운 그래프들은 엑셀에서 안 되는 그래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엑셀에 되는 그래프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배우면서 R을 더불어 배우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전 R보다는 지지플라투를 먼저 배우길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 있죠.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찾아보시면 돼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프로그래밍에 감각이 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누가 옆에서 봐주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강좌고요. 그리고 또 논문을 그냥 밋밋한 그래프보다는 R 그래프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온오프 믹스에 보면 신청 링크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신청 링크를 하게 되면 그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신청하신 다음에 노트북을 켜고 강의를 시청하면서 실습하는 실습 강의입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다 나눠줄 거예요. 강의 뭐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스크립트를 나눠주면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카피하고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R스튜디오는 설치하시고요. R스튜디오는 인터넷에 설치하는 법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또 그대로 다양한 스크립트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서 써도 돼요.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예문 같은 거죠. 뭐 속담처럼 많은 예문들을 제시해드린 거죠. 많이 쓰이는 기본 문형 뭐 10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만 바꿔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제 스크립트를 갖게 되고 데이터를 보면 바로 시각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링크 주소, 이 온오프 믹스의 링크 주소를 제가 밑에 달아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는 토요일, 내일 모레죠. 강의 신청은 내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받고 토요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